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장윤정의 목포행 완행열차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집필한 곡,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동기타. 이건 59페이지에 실려 있고요. 이게 지금 네 마디의 전주와 또 간주는 조금 더 깁니다만 독주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것이니까요. 전주, 간주, 후주는 물론이죠. 또 적당한 추임새, 그리고 반주도 이제 맛깔나게 좀 더, 고급지게 할수 있도록 편곡을, 고심을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 곡은 이제 세 뒷따옴표로 한 박자를 나누어 쓰는 슬로우 록 곡입니다. 흔히 뭐 블루스 계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주 네 마디를 한번 일단 연주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마디를 보시면, 자, 코드 흐름이 적혀 있는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요. 이제 튕겨야 할 음들 하나하나를 짚어 나가면서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셋 있다는 표로 전부 묶어져 있죠. 그래서 한 박자를 3등분을 했으니까요. 둘과 하나로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둘, 따, 하나, 따,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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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베이스 5번 줄 튕겨놓고요. 2번 선에 미니까요. 9플랫이 되겠죠. 그래서 반달 모양의 끌고 가는 구미무미니까 7플랫 4 정도를 먼저 튕기고, 그죠? 미까지를 끌고 가서 여운은 그냥 남기면 되겠죠. 가서 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장된 손가락들이 이제 쓰이죠. 2번 선에 바로 1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8플랫이 나오죠. 솔. 그리고 3분 라. 또 건너가면 바로 도가 나오겠죠. 동시에 투겨주겠죠. 그리고 시. 네, 붙임줄로 8분음표 하나 더 붙어있죠. 그리고 라, 솔. 전부 확장된 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플랫에 있는 A마이너의 반 발행을 되겠죠. 약식 코드. 자, 이것만 누르면 다 끝나는 것이죠. 5번 선 개반과 1번 선 멜로디를 동시에 튕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6번 줄이 3번 베이스로 쿵. 그리고 5번 선과 1, 2, 3번 줄을 빠른 아르페지오로. 그리고 이제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도로 진행할 건데, 지금 앞에서 튕겼던 베이스 5번과 6번 선의 울림이 굉장히 길게 가죠. 이걸 놓아둔 채로 이대로 여운이 있죠.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나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악적인 용어로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단위를 지우는 걸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좀긴 마디로는 뭐 프레이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우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우는 방법이 간단하겠죠. 손을 덮든지 왼손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덮어주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지금 라에서 도로 가면서 그 다음 마디 세 번째 마디 D마이너는 이반 발열을 그대로 이용해서 열 번째까지 이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 덮는 건 물론 이렇게 덮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저는 오른손을 이제 쓰는데요. 1, 2, 3번 줄은 그냥 할당된 손가락이 있죠. AMI를 그대로 살짝 갖다 대고요. 엄지를 가지고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 바닥의 날 부분으로 4, 5, 6번 줄을 갖다 대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빠른 아르페지오로 긁어주었던 것이 Am에서 이제 한 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덮어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리는 반박자 정도만 나고요. 반박자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숨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오면 어렵게 없겠습니다. 4번선과 동시에 또 그대로 내려가죠. 네. 되돌아온 것이죠. A 마이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인 네 번째 박자 E 마이너가 솔 그리고 미 C로 이루어지는 즉 D 마이너 폼에서 두 칸 올라오는 E 마이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그 O 플랫 반발에서 이 발을 떼고 이렇게 누르면 좀 번거롭습니다. 자칫 이제 착지를 잘 못해서 픽사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지 번호를 보시면 1번 앞에 줄이 그어져 있죠. 마이너스 1처럼. 그래서 이건 이미 아시겠지만 가이드라인 표시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길잡이 손가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오면 그죠? 굳이 하나를 누르지 않아도요. 떼고 다시 누르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그냥 미끄러지면 2번, 3번선 쓰지 않지만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냥 1번선 소리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음만 눌러주면 되니까 따로 다시 다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또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올 것도 있으니까요.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될 수 있겠다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반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두 번째 마디 처음에 계속 있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대로 가고요.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까지. 그래서 긴 시간 세 마디에 걸쳐서 이 반발에는 계속 유지가 된다 등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디죠. 네, 그리고 X 표시는 퍼커시브입니다. 그냥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줄을 쳐서 이렇게 착 소리가 나는 어떤 그 리듬 효과, 그죠? 기타를 가지고 드럼은 아니지만, 그죠? 뭐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 히트를 하면서 줄도 쳐서 다양한 어떤 그 음향, 음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참 멋있죠, 그죠?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지만. 네. 자, 오른손으로 어차피 줄을 칠 거니까 왼손이 뭐 코드를 누르고 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서 손은 떼버립니다. 반박자 3분의 1박이죠. 셋 있다는 표에서 착이니까 그 시간 동안 손가락을 내려와서 Am을 짚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볼 수 있겠죠. 자 볼까요? 그리고 와서 이제 Am을 짚고요. 어차피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전체를 6줄을 다 그죠? 6줄을 전부 엄지로 이렇게 쳤죠, 그죠? 그리고 왼손 내려갔죠? 그리고 바로 손을 들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1번 줄부터 업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죠. 이때 Am가 짚어져 있겠죠? 자, 볼까요? 그리고 4번 남았죠, 이제 스트로크가. 전부 다운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운업, 다운. 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노래가 들어가기 전의 리듬이 잔잔잔잔잔잔 마치 글쎄요 뭐 열차가 막 이렇게 그죠 가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음을 조금씩 크게
이걸 우리가 크레센도라고 하죠. 점점 크게.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체를 제가 조금 느린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곡포 행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주임새, 리듬 주임새 같은 것들이 도입부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요즘 핫한 곡이죠. 장윤정 씨의 목포행 완행열차 전주 부분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노래 부분 쪽으로, 리듬 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